여러분 안녕하세요. 백홈 스튜디오 이시장입니다.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영상은 프레임으로 된 원목 소파예요. 저희가 2015년도 한 6월 달에 출시한 모델인데요. 횟수로 6년 차가 됐고 뭔가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더좀 개선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리뉴얼을 하고 있습니다. 리뉴얼을 하고 나서는 조금 더 모던해지면서 좀더 투박해졌어요.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는 있을지 모르겠지만, 더 단가도 낮추고, 더 튼튼하게, 그런 측면까지도 고려했었던 리뉴얼 프로젝트여서,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 건지도 영상을 통해서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. 여기는 인천입니다. 네, 인천에 가시면, 이렇게 나무들이 잔뜩 있어요. 근데 자세히 보시면 색깔도 다 다르고 또 뭔가 이렇게 써 있잖아요. 이게 뭐냐면 이 FAS라는 등급이 있어요. 이게 이제 업체들에서 많이 FAS 등급 우리 최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별건 아닙니다, 여러분. FAS 등급이라는 거는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나무를 쓸수 있느냐, 옹이가 있냐 없냐, 옹이가 있으면 얼마나 있냐, 그냥 그 정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이게 한우처럼 등급을 나누거나 이런 기준이 아니라 그냥 수율이 얼마큼이다. 이 정도예요. 그런 걸로 기준을 낸 건데 업체에서는 이걸로 좀 많이 과장 광고를 해요. 소비자들이 그걸 너무 맹신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. 영상 계속 보도록 할게요.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나무마다 엣지 부분에 이렇게 페인트 칠해놓은 거. 요거는 다른 게 아니라, 수분이 못 빠져나가게끔. 반대로 수분이 못 들어가게끔 하는 그런 페인트예요. 보통 엣지 부분으로 수분이 많이 침투하기 때문에 그럼 나무가 아주 갈라지죠. 예, 그런 것 때문에도 사이드면에다가 이렇게 칠해 놓는 겁니다. 거기서 이제 한 번들을 빼가지고 저는 나무는 제재목은 되게 거칠어요. 그래서 저런 식으로 위아래로 지저분한 면들도 다 이렇게 깨끗하게 나옵니다. 이 화이트 오크 같은 경우는 북미산입니다. 브라운 오크도 있고 레드 오크도 있고 다양해요. 근데 화이트 오크가 결이 제일 이뻐요. 결이 제일 이쁘고 수요도 제일 많아요. 그래서 비싼 겁니다. 시장에서는 깨끗하고 잘 빠진 그런 것들을 좋아하잖아요. 아무래도. 이런 식으로 다 잘라서 가공을 하는 건데 이게 루터예요. 위에 이제 회전하는 축이 있어가지고 원하는 모양대로 엣지가 이렇게 둥그런 거 보이시죠? 목공실에서 쓰는 되게 흔한 기계예요. 이번 소파는 많이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게 넉다운 방식이에요. 기존에는 그냥 프레임을 통으로 만들었는데 배송도 힘들고 화자도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넉다운 방식으로 조립 방식입니다. 이렇게 다 암수를 다 파야 되고요.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기 전에 미리 목공실에서 다 재단도 하고 저런 후가공들을 다 처리를 해요. 그러니까 저렇게 한 파트를 맞춰놓고 여러 번 작업을 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샌딩을 쳐줍니다. 계속 샌딩을 치면서 면도 잡고 가공을 해주는 거예요. 되게 쉽게 쉽게 만들 것 같지만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품목입니다. 그리고 다시 한번 수작업으로 더 이제 고운 사포로 다시 미는 거죠. 저렇게 이렇게 손이 많이 가면 뽀얀 나무 속살이 나오죠. 마무리할 때는 계속 손으로 만져가면서 최대한 가시 없게끔 매끈하게끔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. 장갑으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그냥 저렇게 맨손으로 하는 거죠. 사포질이 먼지도 많이 날리고 되게 고대요. 겨울에는 참 힘든 일입니다. 그 다음 요거는 오일이에요.
저희만의 시그니처인 브라운 오일을 먹이고 있는 거죠.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우로라는 페인트예요. 저희가 쓰게 된 계기가 있어요. 그 기존의 이런 화학적인 거에 대해서도 많이 탈피를 할 수 있어서 그런 우레탄보다는 작업 환경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천연을 쓰게 됐고 페인트를 쓰고 그냥 버려도 생분해가 될 정도로 천연 오일 페인트의 대명사라고 보시면 돼요. 이 좋은 거를 여러분들에게도 권해드리고 싶었어요. 그래서 10년 넘게 지금 아우로를 써오고 있고요. 여기 본드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타이트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. 이 소파, 라피나 티칼 소파도 보셨잖아요. 제작하는 과정을. 그래서 이렇게 목재와 목재를 연결할 때는 꼭 본드를 써셔야 합니다. 그 다음에 저렇게 클림프로 꽉 조여요. 클림프로 조이면 조일수록 본드가 더 삐져나오죠. 그러면 저걸 다 일일이 닦아줘야 됩니다. 손이 많이 갔죠? 이렇게 다 암수 파가지고 본드 넣어서 일일이 펴 발라가지고 조립을 해주는 거죠. 소파 프레임이 훨씬 견고하고요. 잘 맞물릴 수 있는 거죠. 하루 이상 저렇게 해요. 겨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요. 완전 건조를 해주는 거죠. 정말 튼튼하고 웬만해서는 잘 부러지지 않습니다.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프레임 만드는 거고 저희 리프트예요. 작업자를 좀 더 편하게 작업하라고.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더 편한 소파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바닥이 저희가 그냥 합판이었어요. 합판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더 풍성하고 착석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합판을 빼고 거기다 밴드를 걸자라는 의견이 있었고요. 새로운 시도였어요. 왜냐하면 이렇게 만든 데는 거의 없거든요. 보시면 다 이렇게 판으로 그냥 가려놓지 밴드를 거는 이런 프레임 소파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확실히 해보니까 착석감도 더 좋고요.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한 부분이에요. 저희가 이제 벨크로를 다 할 거예요. 왜냐하면 뒤에서 이렇게 묶는 방식으로 많이 하는 브랜드들 되게 많아요. 묶다 보면 견고하게 안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움직여요.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바닥에 찍찍을 잡고 있는데 그냥 벨크로에다가 타카를 박아버리면 그게 찢어져요. 안 찢어지게 하기 위해서 가죽 위에다가 벨크로로 오버록을 치고 타카는 이 가죽에다 박는 겁니다. 별건 아니지만 요런 거 하나하나가 완성도를 높이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. 여러분 그 명품 시계들 보시면 시스루 백이라고 해서 뒤에가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시계들 되게 많잖아요. 뒤를 딱 뒤집으면 그 안에 있는 톱니나 이런 게 되게 이뻐요. 그래서 일부러 이 소파 같은 경우에는 그 밴드를 보여주자. 이거를 보여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착석감이 더 좋아졌고 공개해도 퀄리티가 괜찮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일부러 밑질을 저희가 안 됐어요. 이 소파는 이제 아래서 보시면 밴드가 걸려있는 게 다 보이실 겁니다. 밴드는 당연히 이태리 밴드고요. 광폭 밴드예요. 저렇게 촘촘하게 걸어줘야 됩니다. 잘 걸었죠? 이 소파의 특징은 뭐냐면 크바드라트라는 덴마크 명품 원단인데 이 원단이 워낙 고가예요. 여러분들에게 좀 합리적인 가격대에 내놓고 싶어가지고 프레임에 대한 단가를 낮춘 이유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좋은 원단을 좀 권해드리고 싶어서 저희의 욕심입니다. 이 원단을 버릴 수가 없고 이번에 쓸 거는 토니카라는 모델을 쓸 겁니다. 원단도 디자이너가 다 있습니다, 여러분. 네, 그만큼 퀄리티가 좋다라는 거고 컬러감도 좋고 내광성도 좋고 그 퀄리티는 사용을 하시면 하실수록 느끼실 수밖에 없겠죠. 많은 분들이 원단을 만들면 싸구려 아니냐, 가죽을 해야 고급 아니냐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데 얘네들은 가죽보다도 훨씬 비싼 원단이에요. 아마 디자이너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. 크바드라트라고 하면 최고 명품에 속하는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쓰이고 있어요. 뭐 오페라 하우스라든가 공공시설에서도 의외로 크바드라트를 정말 많이 써요.
근데 그만큼 좋아요. 좋고, 그 컬러 꼭 토니카가 아니더라도 더 다양한 컬러들이 되게 많아요. 원단 이름들도 되게 다양하고, 원단을 대보고서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해보는 거죠. 특정 컬러를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노란색이 됐든 뭐 보라색이 됐든 권해드립니다. 네, 정말 이뻐요. 저 수많은 색상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커스텀 오더를 다 하실 수가 있어요. 그 다음 영상은 이 원단이 이제 저희가 주문해서 온 거고요. 재단을 다 할 겁니다. 가죽과는 조금 달라요. 가죽은 이 천연 소재이기 때문에 주름이나 상처나 이런 것도 다 있지만 원단은 이렇게 롤로 오기 때문에 작업성은 좀 더 뛰어나요. 특히나 저런 원단들은 다 일일이 끝선을 오버로크를 쳐야 돼요. 안 그러면 다 풀려버리기 때문에. 그러고 나서 재봉을 해주는 겁니다. 가죽과는 좀 다른 만듦새죠. 이 디자인 특징을 보시면 재봉선이 잘 없어요. 다 크게 크게 쓰기 때문에 로스도 좀 많은 편이긴 하지만 그만큼 고급스럽고 더 이쁘고 완성도가 높다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크바드라트 라벨도 같이 달아주는 거죠. 다음 공정은 이제 소파 안에 들어가는 유닛이 있는데 요게 이제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맨 아래는 40kg짜리 미디움이고요. 그 위에는 40kg짜리 소프트. 그러고 나서 이제 50kg짜리 메모리가 올라가고 솜이 한번 더 올라갑니다. 그 다음에 또 한번 감싸줘요. 그러니까 여러 레이어를 쌓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앉으시면 땡 스폰지라고 하죠. 그냥 하나로 쓰는 거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은 착석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. 저희가 만든 걸 앉아보시면 착석감이 확실히 다르네요 라고 말씀하시죠. 깨끗하죠? 저게 이제 한 덩어리예요. 그러고 나서 저 위에다가 크바드라트로 만든 원단을 씌워주는 거죠. 이렇게 만드는 거는 당연히 단가도 비싸지고 하지만 고급 소파는 기본적으로 이런 소재에 대해서 아낌없이 좋은 걸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저희는 다 오픈을 하는 겁니다. 오픈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저희 역시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솔직해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. 이게 이제 이 소파의 최대 특징인데 조립 방식이에요. 저희가 이제 많은 데이터들이 쌓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통으로 만드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았는데 이런 식으로 세우고 팔걸이를 붙입니다. 이게 이 볼트너트로 이렇게 쫙 조이는 방식으로 구조를 바꿨고요. 평화사랑 스프링워셔 두 가지를 써가지고 딱 조이기 때문에 정말 짱짱합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등받이, 팔걸이, 좌판 딱 네 가지 유닛으로 이 소파를 만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이게 약한 거 아니에요? 라고 하지만 이렇게 유닛을 최소화로 하고 볼트너트로 체결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정말 튼튼하고요. 저희 입장에서는 단가를 좀 낮출 수가 있었고 낮춘 단가로 원단의 퀄리티라든가 안에 들어가는 솜, 메모리 폼, 고밀도 스펀지 이런 것들을 퀄리티를 더 올릴 수가 있었죠. 그러고 나서 찍찍이 아까 붙이시는 거 보셨죠? 거기에 이제 붙는 겁니다. 이렇게 해서 소파는 완성이 되게 됩니다. 물론 뭐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는 제가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모던하게 뽑으면서 더 견고하고 또 이제 단가를 낮추면서 다른 쪽으로는 퀄리티를 더 올렸습니다. 그만큼 착석감이나 원단의 퀄리티나 이런 것들을 좀 발전을 시켰고 주 타겟은 신혼부부들 10평대에서 20평대에 들어가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
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소파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기가 되게 껄끄러운 이유가 소비자만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, 이렇게 하면 뭐 문제 있어, 이런 또 전문가들이 또 나오거든요. 그래서 저희도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부끄럽지 않은 소파가 될 수 있을까를 정말 고민을 많이 해요. 저희의 많은 고민과 생각들이 다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어떻게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?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